이선영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오늘 제가 조상자분들한테 밑반찬 나가려고 라벨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찬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드려요? 저희 50분 드리고요. 5천 나갈 거라서 이렇게 양이 많은 겁니다. 우와, 엄청 많네요. 그렇죠? 네. 제가 대상자분들 엄청 좋아하시겠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비닐 포장을 해서 비 오는 날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어우, 좋아요. 안녕하세요. 서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분들의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짜잔! 맛있는 밑반찬을 배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밑반찬을 배달할 제가 장애인 가정 문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문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박집자님! 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빈가방. 네, 빈가방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제가 장애인 가정의 밑반찬 배달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집으로도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밑반찬을 배달할 두 번째 제가 장애인 가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가보실까요? 이렇게 집에 먹는 가정은 밑반찬을 걸어두고 가는데요. 날씨가 더워도 튼튼한 보냉 가방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저는 밑반찬을 배달할 네 번째 가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 복지관 개강 3주년에 나눠드린 화분입니다. 여기서 보내요. 자, 그럼 밑반찬을 배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아, 반찬 배달 완료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밑반찬을 배달할 다섯 번째 집에도 도착했습니다. 계신 것 같으니까 밑반찬을 걸어두고 갈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반찬이 상하지 않도록 튼튼한 보냉 가방에 아이스팩까지 넣어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밑반찬 배달 완료! 네, 저는 지금 밑반찬을 배달할 여섯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벨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분도 집에 안 계실 것 같으니까 밑반찬을 안전하게 걸어놓고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도 배달 완료!